30번 시편 67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2월 첫째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과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산 제물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온 교회를 충만하게 하사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환경과 감정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으로 옛사람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보혈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고백하고 소망할 때 혼란 가운데 상처 입은 대한민국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상생과 화합으로 국정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모적인 정쟁보다 국가의 이익과 민생에 집중하는 나라 되게 하시사 믿음으로 거친 광야를 능히 통과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북한의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시도들을 헛되게 하여 주시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사 폭정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사 구호활동과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발하시사 소성케 하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이 가르치며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
복음의 정체성과 그 능력으로 영원 구원에 더욱 힘쓰는 진정한 제자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강력한 말씀과 정직한 기도, 능력 있는 찬양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영적 선순환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선교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프레시온 전도학교를 통해 온 교회의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사, 광림의 교우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가족과 이웃이 광림의 재단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광림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지성전과 국내의 선교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밟고 서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샤이닝 키즈, 샤이닝 스쿨과 유스, 사랑부와 청년부, 청장년부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라 현실의 논리가 아닌 믿음의 논리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21세기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주의 일꾼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겨울 캠프를 통해 믿음의 용량을 더욱 키워 주시옵소서. 올 한해 교회 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선생님들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 위에 세워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마다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복음의 물맷돌과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거룩한 사투를 하시는 감독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시대를 아우르는 참목자로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시사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아픈 영혼이 회복되는 신사도행전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엘리야에게 주신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사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복음의 기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영적 갱신과 회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지성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잔치가 배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늘 주님 주시는 화평과 평안과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몸과 마음,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교우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기쁨 중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사 은혜의 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당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3월 11일 일본 동북 해안 지역에 약 14m의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무려 8,000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쓰나미의 피해를 입지 않는 두 마을이 화제의 거리였습니다. 하나의 마을은 이와테현의 후다이 마을이라는 곳인데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1967년에 마을 앞에 15.5m의 높이와 길이 155m가에 완공된 1984년에 완공된 수문 덕분이었습니다. 본래 예산이나 공사 계획은 10m의 방조제와 수문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지만은 그 마을의 촌장인 고아무라 유키기 씨가 과거의 기록들을 참조하면서 15.5m의 방조제를 쌓아야 한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이 마을은 쓰나미로부터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촌장인 고아무라 유키기 씨가 이렇게 고집한 이유는 과거 메이저 시대에 15m의 쓰나미가 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며 적어도 방조제의 높이는 15.5m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마을이 구조를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미와코시의 아네키키 지역의 12가구의 40명이 사는 작은 마을도 이 쓰나미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쓰나미를 경험한 마을의 어른들이 해발 60m의 비석 하나를 세우면서 이 아래에는 절대로 집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이끼가 끼고 오래된 비석이었지만은 마을 사람들은 그 비석을 바라보면서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마침 쓰나미의 경보가 울렸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쓰나미는 해발 50m까지 차고 더 이상 넘어오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준비가 잘한 사람은 있는 반면에 아무런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피해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과 더불어 신앙의 도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무려 70년간의 바벌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 예루살렘의 성곽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은 주위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건축과 더불어 성곽의 건축은 멈추어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토토화된 자리에 다른 가나안 족속이 자리 잡았고 살게 된 저들과 함께 혼합하여 그곳에 머물려 살게 됩니다. 그들의 생활이 익숙해져갈 무렵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함께 그 밖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성곽의 건축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다시금 시작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고 유월절을 지키면 나라가 새로울 줄 알았는데 56년 57년이 지나도록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들 가운데 예수는 오래 믿어도 말씀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과 약속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더 나아가 내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신앙의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며 여전히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지 못한 우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소망 없이 보였던 그때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18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1440km의 길을 4개월 동안 쫓아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바사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그는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갈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만 돌아갔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에스라는 조국 이스라엘 돌아가면서 그의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재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의 회복,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 힘찬 걸음에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회복의 역사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들의 삶 가만히 보면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절망과 좌절,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마음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우리들의 삶. 미래가 보이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걸음들, 여정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픈 상처와 우리의 아픈 마음들, 절망과 좌절의 마음을 회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힘찬 걸음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우리들 들려오는 얘기들, 3포, 5포, 7포, 노포,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들,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로. 오늘 본문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페르사를 떠나, 페르시아를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는 겁니다. 율법을 연구했다는 말은 칼로 재단하듯이 자세히 정확하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결심하였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자신의 마음에 굳게 확정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합하여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바사를 떠나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고 소개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자, 이게 요 에스라였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다의 2세 내지 3세일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가 하늘에는 서기관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인데 서기관의 일은 대외의 문서들을 보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왕을 보좌하는 비서의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율법에 익숙한 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 더 나아가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자라고 에스라를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치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인정한 것처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에스라를 귀하고 신실하게 여겨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 바사의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하게 된 결심은 어느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는 비교적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접근하기 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서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고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에 자신들의 소견이나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없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삶의 곤고함과 더불어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하게 한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자마다 다 받는 자로 자신을 존귀한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감을 자신이 먼저 경험합니다. 가장 척박한 땅, 회복될 수 없는 그 땅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형통케 하셔서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을 에스라가 먼저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의 역사가 그 능력이 그 축복이 자신에게 이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가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서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이것이 흥황이고 이것이 새롭게 됨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라고 에스라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부터 에스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과 수치와 곤고와 고난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에 그는 바사의 편한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나를 나아되게 만들고 나를 세워가는 주의 말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서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는 것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는 2주 전에 한국교회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35년의 기독교의 선교 역사 가운데 이 한국의 역사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한데 자꾸만 폄하되어 가고 자꾸만 훼손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얘기할 때에 그때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한 마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김 목사, 우리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한국의 근대사, 연대사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한국의 역사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가운데 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빼앗겨지고 모든 분야에 분해져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절망이 어둠의 그 자체라고 모두가 다 절망할 때 심지어 백성들이 이끌었던 지도자들조차도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붙을 꺾었던 그때에 기독교는 이민초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리키며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지입하며 말씀의 저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절망과 좌절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된 소망으로 새롭게 했던 그 말씀의 역사가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싸우게 했다. 말씀의 회복이. 왜 우리의 삶의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기력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말씀의 역사들은 왜 내 삶 속과 이렇게 괴리되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하나의 저 멀리 들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남아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은 아닌지요? 말씀의 핍절함은 아닌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그 말씀은 나를 교훈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가야 할 길과 내가 해야 할 일과 나를 책망하고 바로 고쳐 바른 길 가게 하셨고, 말씀이 의로 나를 교육하게 하고 선한 일 하게 하셨고, 그러네 그 말씀이 나에게 멀어지게 될 때에 나의 삶은 내 지식을 따라가지고 내 욕망을 따라가지고 내 욕심을 따라가지고 아무리 채워지도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증과 공허함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삶.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충만함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에스라의 또 하나의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에스라는 바사와 나라의 풍습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마치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불물 속에 들어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때에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하고 여러분 깊게 생각하고 메디테이션 한다는 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하고 소화시켜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삶의 자양분을 삼는 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삶에 실천하면서, 그럴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체험한 예수라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걸음을 그 장군 18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1440km를 4개월 동안 걸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하신 거예요.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인생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평가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무슨 일을 했느냐, 높은 자리에 있느냐, 선한 영역을 미쳤느냐, 여러분 그것 가지고 평가할 거 아닙니다. 그 인생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평가의 기준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3P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 얼마나 인내하고 살았느냐, patience. 얼마나 인내하고 살았냐, 얼마나 우리가 급하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분노가 많을까요? 분노의 이유가 뭘까요?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분노. 그로 인하여 나도 피해자고 상 타는 사람도 피해야 하냐, 서로 상처받게 하는. 여러분, 인내하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조금만 늦어도 화나고 내 앞에 새치기에도 얼마나 분노합니까? 얼마나 patient 인내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얼마나 평화하느냐. Peace. 여러분 평화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데 평화하십니까? Peace 하십니까? 예, 평화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평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practice 실천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행하고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삽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다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나요? 한 인생에 얼마나 잘 사느냐의 평가는 그가 무엇을 남겼느냐, 어떤 일 했느냐, 어떤 선한 영향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한다면 내 마음에 평화하고 내 마음에 인내하고 내 마음에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았느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들, 안락하게 하는 것들, 나의 삶의 존재의 기반들, 그것이 물질이든 세상에 적당한 주의든 나에게서 나라와 이건 편안하고도 안락한 삶을 주는 것들, 이것이 사라지면 내 삶이 마치 무너질 것 같은 것들, 그러기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이 내게는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목숨 걸지 않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율법을 다 지켰느냐고 묻자, 예, 율법 다 지켰습니다. 십일조도 하고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요, 어려운 인생에 많이 도왔습니다. 이 말 들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예수님 말씀보다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재물이 더 소중하기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 산에서 가르친 말씀을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7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행하는 자, 듣는 자가 아니다, 말씀 행하는 자. 에스라는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데 나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식하고 의지해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해 나갈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간증과 증거가 있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단순한 찬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순히 기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드림이 단순히 드림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능력인 체험한 자의 고백이 예배와 기도와 더불어서 드림과 찬양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끝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기 안락한 자리를 버리고 자기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과 빛의 세계가 저들 앞에 나타나는 역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에스라는 그 먼 길을 마다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바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환경과 여건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하는 것에 대한 디스플린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가 우리 백성에게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에스라기에 그는 그 좋군, 그 환경, 그 안락함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쓰여진 간구의 말씀이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조리를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해 풍족하게 되고 재물 얻는 능력이 얻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될 때에 그때에도 너희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 광야 생활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너의 자리에서 회복시켜줬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행하고 약속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고 바라신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살 일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살 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여지고 가르쳐지고 그래야만 듣는 자가 있고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뿌리가 박히고 생명의 역사를 읽고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고 지켜지는 그 자리에, 역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함께 하는 게 아니래요. 이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증거되고 지켜지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새로운 미래가 어떻게 열려집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됩니까? 요즘 일어나는 바이러스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도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참 우리 교인들은 훌륭합니다. 저는 많이 빌 줄 알았거든요. 누가 알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민족이 새로운 미래를 열고 절망과 어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전파되고 먼저 믿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내가 살고요,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회복의 역사와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새로운 믿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넘어져서 정말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빛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죄들 되게 하시고 말씀 가르치며 말씀 지키며 말씀 읽으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들로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말씀 따라 살며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쳐 새로운 미래를 열어 회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 성전에 물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